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를 전번제 202일째 새벽기도의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시편 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편, 우리 1절부터 10절인데, 우선에 우리 시편 6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6편 우리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우니 긍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엄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함께 또 내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은 150편인데, 이 중에서 7개의 그 시가. 참회 참회 씨입니다 다윗의 참회가 나오는데 시편 6편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해서 모두 일곱 개가 참회 회개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참 은혜 받는 것은요 다윗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하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사망의 염치만 골짜기를 지날 때에 다윗의 시를 통해서 굉장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암울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처했던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세임을 얻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시고 다윗과 함께하셨던 다윗이 회개할 때그 기도 들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그어 인생을 다시 한번 왕의 위에 올려주시고 존귀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가기만 하면. 탕자가 돼지우리 옆에서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아이고, 나는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볼수 있냐, 그 형의 얼굴을, 아이고, 동네 사람들 얼굴, 종들의 얼굴을 어떻게 봐, 내거짓꼴로나못 가. 이러면요, 그 사람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예.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이 탕자는 그렇게 죽고 가는 겁니다. 버려진 겁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마 형이나 종들이나 동네 사람들 자존심 다 버려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날 받아 주실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자화상을 가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다날 버려도 아버지는 날 받아 줄 거야. 이것이 당절아이금 일어나게 만들었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니라. 거기서부터 당자의 영광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의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부르짖는 자에게 왜 고쳐주지 않겠으며, 온갖 좋은 은사를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 주지 않겠느냐?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문제가 없어요. 아이고, 이죄는안될 거야.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못할 거야. 내가 지금 똑같은 죄를 일곱 번, 여덟 번, 열번 이상 지었는데, 아이고, 이 벼룩이... 나짝도 있지. 내가 이래가 어떻게 용서해 달라 그래.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흔에 일곱 번까지 베드로가 용서 누가 나에게 죄를 범했으면 일곱 번용서할예요 크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은요 이미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한 그 사랑은 예, 1만 달란트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납세한 게 700달란트입니다. 고작 700달란트.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몇 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탕감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새벽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아멘하며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들고 예수님 이름 들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해결된다. 날 용서해 주신다. 날 다시 세워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외일지의 대부공이 회개 부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반 라버체에게 임할 때 여러분 그 모리아 교회가 영국 전역으로 영국 전역에 2년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일지의 부흥은요. 평양 장대현 부흥과 아주 흡사합니다. 회개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1906년에 일어났던 이 아주사 부흥은 회개와 함께 은사가 동반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은사의 역사가 한국 땅에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기독교 백년에천만 명이 육박하는 역사는 바로 평양 장대영 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란 예.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 어려울 때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에서 살기 힘들다, 죽고 싶다, 힘들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일천 번째 기도에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고국과 미국을 나의 가정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프리카 콩고에 한 마을 전체가 다 예수님께로 100% 돌아오는 예,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한 교회에서 조그마한 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마 예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 한 여인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셨어요. 내가 교회당에 주방에 거기 가서 살 통해서 살을 몰래 꺼집어내서 그걸 내가 병에 담았어요. 그 병에 담은 그 살을 갖고 집에 갔어요. 그걸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몇년 전에 했던 일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것을 막 울면서 회개하는데 또한 여인이 일어났어요. 내가 나도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그런 가정부였는데 집에서 남의 집에 그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집에 달걀 두 개를 냉장고에서 갖고 갔대. 그 달걀 두개 갖고 간거 오늘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뒤에 있던 한 남자가 나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이 사람은 선교사하고 친분을 가졌는데 이 선교사 집에 놀러 갔다가 선교사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선교사 집에 있는 책을 그 마음에 드는데 그 책을 자기가 몰래 품에 넣고 갔다고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세 사람 두 여인과 한 남자가 회개가 터져 나오는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게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자이 소식을 들으면서 와그쌀쌀한병 조금만 갖고 간 계란 두 개가 책한권 갖고 그렇게 막 회개하냐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냐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은 마을의 주민들이 막 그냥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온 마을을 뒤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 마을의 사람들이 다 그냥 교회로 몰려왔어요. 인산인해가 되는 대붕이 일어난 거예요. 100%가 돌아오는 콩고의 한 마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평양 장대연 꽤붕이 여러분 한국 땅을 뒤덮었습니다 아주사 부엉이 미국을 뒤덮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반 라버츠 한 사람에게 임했던 그 영광의 임재가 모리아 교회를 뒤덮고 영국 전역을 뒤덮을 때 20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역사가 여러분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회개케 하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김 대두, 사람 17명 죽였습니다. 예. 돈천원 뺏겠다고 죽이고요. 손전동 하나 뺏겠다고 죽이고, 이건 단군 이래로 살인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김수진 목사님 고목에 샘물이 흐르고란, 고목에 샘물이 흐르고란, 고목에 어떻게 샘물이 흐릅니까 고목에 어떻게 꽃이 핍니까? 그런데 다 죽은 그 고목에 샘물이 흘러요. 꽃이 피어요. 죄인 김 대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요. 천국 가 있는 것을 신성종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천국 지옥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쓴 책에 신성종 목사님 책에 가보니 거기에 김대두가 와 있더래 천국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피로 덮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요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요. 내가 똑같은 죄를 이렇게 일곱 번 여덟 번열번 지었는 아닙니다. 100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예수의 피를 들고 나오면 100번, 1000번이라도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죄 지을 수 있는 횟수도 줄여져요. 죄짓지 않도록 마음속에 세상 기쁨, 세상 자랑, 다 불태워 버려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으라. 이것이 욕 중에 제일 큰 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도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순종하는 은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가 바로 회개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3천 명 무리가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 성령을 부으셨다니까, 그들이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목을... 입술을 하나님이 침으로 촉촉히 적셔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은혜이지 예. 그러니까 이게 물한 모금을 제가 가능한 설교할때 물을 안 마십니다. 그런데 이 목이 말 목이 갑자기 마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물을 마시니까 금방 회복돼요. 그런데 설교할 때 제가 부흥회 가면은 2 2시간을 설교해도 물안 마십니다. 한잔안 하면서 막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임재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그걸 세월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사장에는 네가 말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으켜 주지 않으면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면 목을 적셔 주지 않으면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호흡하게 주시고 심장 뛰게 해 주시고 이 새벽에 온라인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함께 예배 참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마을을 뒤덮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오늘도 우리 예배 온라인 예배 여러분 들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윗이 역경 속에서 곤란 속에서 참회의 씨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사무에라 11장의 바세바사 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불러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나단선자를 통해 책망하고 그가 고통 가운데서 정말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마음의 병이. 뼈가 다 아파요. 온몸의 뼈가. 여러분 백신 맞고 난 다음에 1차 맞고 2차 맞은 사람들이 a l m o 근육통에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흘 동안 직장도 못 가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뭐 하룻밤 저녁에 타이너를 먹으니까 그다음 날부터 새벽에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마다 정도 차이인데 뼈가 아프니까 근육통이니까 그것도 타이너를 먹고 난리를 치는데 세상에, 이 다윗은요. 마음의 심령의 병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끙끙거리는 그 영혼의 병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뼈가 아파. 얼마나 아픈지 한번 보세요. 그 죄값이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6장6편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격렬히 계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뼈가 아파, 뼈가 예. 근육이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뼈가 떨린데요. 나를 고쳐 주셔서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엄밀한 죄 때문에 회개치 아니한 죄 때문에. 3 절에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영혼이 두려워 떨고 육신의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그래서 내 영혼이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깊은 병에 걸린 이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는데 이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 위를 왕의 위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편은요 버려졌던 탕자 같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의 왕의 자리에 다시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죄 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죄 지으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요. 죄 짓고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받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당할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모엘하 11장에 우리 아내에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 다윗이 어때 있느냐? 다윗이 성성장구요. 사울 왕도 죽고, 과들들 죽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남북한 통일하고, 통일 천하가 되어서 계속 나라라는 풍년이 되고, 모든 게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일생 교만과사회의 자만과사, 인간은 별거 없어요. 조금 뭐가 잘 된다 그러면요, 그냥 자만해. 사모예라, 24장에, 3년 내리 연속으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풍년이 되니까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휘하의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내 휘하의 칼뺄 만한 장수가 얼마냐? 예, 하나님이 의지하던 다윗이 칼뺄 만한 장수, 인구 센서산, 인구 센서산은 죄가 아닙니다. 파악해야지요. 나라 다스리려면. 그러나 이건 근본 동기가 우쭐해진 거예요. 내 밑에 장수가 누구냐? 계산해 보니까 150만, 157만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한국이 지금 60만 대군 이르는데,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합쳤는가? 만한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157만이 나옵니까? 그칼뺄 만한 장수가 사랑할 만하지요. 우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슴자를 통해 다윗을 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던 사람. 다시 사울에게 쫓겨 죽을 고비 고비 넘길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하나님 붙들고 있지 않고요. 그때 그 시가 이 시편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형통하니까 3년 내리 풍년이 되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150철만의 군대가 자기를 애워사고 주위의 적들이 전부 다다 다 고개 숙이고 조공을 바치고 이런 태평성세가 되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밭세와 범하고 우리 아를 죽이고 하는 그 수문제를 나다니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되려면요 형통할 때, 형통할 때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 고난 당할 때 의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형통할 때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할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 의지해서 잘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17세의 소년이 팔려갔습니다. 애굽 땅에 보디발 장문 집에. 그 팔려가 좀잘될 만하니까 그냥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 물리쳤는데 또 감옥에 들어가요. 억울하게. 그런데 만삼십이 딱 차서 13년 연단이 딱 끝나자 하루아침에 일략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80년의 세월에 이 요셉이 죄를 지었다. 뭐 험이 있었다. 전혀 없습니다.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형들은 나를 팔아 죽이려고 하고, 이 땅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변하여 악을 변해 선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위대한 신앙,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애굽 땅 7년, 풍년 가운데 다, 그냥 각 골마다, 도시마다 쌀을 적재하고, 7년, 환란, 7년, 흉년이 닥쳤을 때. 살리는 거예요. 팔레스틴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섬깁니다. 왕에게 사랑받고 온 백성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갈수록 형통해 자식을 낳잖아요. 결혼해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 이름이 뭐예요? 문하세와 예, 에브라임입니다. 이 문하세는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고백입니다. 나의 과거의 아픔 눈물 억울함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나도 잊어버리겠다. 이 신앙고백이에요. 그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 나를 이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종으로 팔려온 나를 애굽에 총리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억울함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존경하게 세워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신앙 고백으로 잘 되어도 더더욱 잘 되게끔 생애 110세까지 끝까지 잘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요셉의 삶을 따라갈, 살아가 그 요셉의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끝까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다가 잘 되니까 그냥 사람 의지했어요 군대 의지하고 죄를 짓고 숨은 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혼의 병이 마음의 병이 되고 육신의 병이 되고 이건 못 고쳐요 병원의 의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갑니다 고침받는 놀라운 축복이 이제부터 예, 나오는 게 4절로 5절이에요. 자, 4절, 다 같이 시작. 여와여, 호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엄부에서 죽게 감사할 자누구리까 어둠 속에 사망 속에서는 감사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감사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사가 떠났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서 육신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었는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성령의 역사가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 주소서. 육신의 병을 고쳐 달라고 하지 않고 내 영혼을 건져 달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잘 되고 강건하다는 요한삼서 2절의 말씀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지고 죄를 지으면요. 그게 큰죄 작은 죄 관계 없습니다. 이두운성경 책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려 있어요. 안 보여요. 이 얇은 한 장밖에 안 되는 종이로도 가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큰죄 관계 하나님 앞에는요. 어떤 죄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아토서 잘라 버리는 거예요.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 기도가 안 돼요. 기쁨이 사라져요. 구원의 기쁨도 기도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찬송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어서 원망 나옵니다. 그리고는 미움이 나오고, 사랑이 떠나버리고, 평강이 떠나버리고, 염려, 걱정이 되고, 이게 전부 마음이 병든 거예요. 거룩을, 거룩을 향한 열망이 사라지고, 엄난하고 더러운 생각이 생기는 거, 이 마음이 병든 거예요, 벌써. 그건 영혼이 병들어서 마음이 병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원망. 결국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환경의 질병으로, 자, 이것이 회복되려면요.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질렀던 숨은 죄가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눈물부터가 아니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가 깨달았어요. 깨닫고 아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과 왜내 삶에 이렇게 핍절하고 어려워지느냐 하나님과 관계 문제구나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되니까 빌립보 과목에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 여러분, 당장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모든 좋은 것이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연내가 최고 연애. 그 회개는 지정의입니다. 깨닫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예. 내가 날리지내 생각으로 말씀 듣고 아, 깨닫는 거네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통회하는 자복 감정으로 이 감정입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통회합니다. 깨닫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그까지 돼서는 안 돼.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배가 왔는데 내가 이제 이 배가 깨져가지고 암초에 부딪혀서 막 그냥 널빤지에 그 기대 가지고 둥둥 떠다니 표류하다가 구조선이 왔어요. 살았다, 살았다. 구조선을 봤어요. 날 살릴 수 있는 구조선 믿습니다. 그리고 깨닫고는 기뻐서 쩔줄 몰라요. 근데 구조선이 와서 타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기쁨에 이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느껴도 기쁨이 충만해도 이제 살았다 해도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야 그 의지적인 행동이 따라야 구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윗의 오늘 행동 여러분 4절 5절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6절 7절은 감정적으로 통회 잡복가는 거예요. 눈물로. 8절부터 10절은 의지적인 결단. 이세 가지가 지정의 인격적인 합일체의 회개가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막 눈물 흘려 회개까지 합니다 그런데 빌리그레안 목사님은 돈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회개는 진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아 사랑합니다 섬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 이전까지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눈물 흘려놓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치는 삶이 없다면 헌금도 없고 바치는 삶이 없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마지막 의지적인 결단으로 따라야 돼요. 자, 첫째가 뭡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4절5 절.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 영혼을 살려 주셔서, 내 영혼을 건져 주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누가복음 오 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배 타고 자 설교한 후에 깊은 데 들어가서 거물 던지라 아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요. 낮에는 거물 던지면 거물 때문에 배가 이 고기들이 막 거물 그림자 때문에 도망갑니다. 낮에는요. 거물 안 던진대요. 제가 어촌에 가서 금곡계 한국에서 부흥했는데 그 어부 장로님이 어부 둘인데 낮에 왔어요. 고기 안 잡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낮에는 고기 안 잡아요. 거물 던지면은요. 거물 그림자 때문에 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린대. 밤에 고기 잡는데. 아, 그래서 베드로가 밤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낮에 그물 던지라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던졌습니다 두배 잠기게끔 가뜩 잠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고기 가는 그 길도 알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이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목숨 줄 알았더니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도 죄도 다 알고 있구나 오자마자 무트로 올라와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과거보다 여러분 점점 더 말씀을 통해 깨달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죄가 훨씬 더 깊습니다. 얼마나 흉측한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백배 천배 더 고통스러운 목마른과 고통의 십자가예요. 이 사순절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 이전보다 더더욱 깨달을 수 있기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설교 듣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인도에 이분이 어릴 때 가게 양고기를 꼬치로 만드는 그 동네 애들이 막돈 돈 주고 사 먹는 걸 보고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아버지 침실에 몰래 가서 아버지 예, 그 서랍에 돈을 빼낸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가서 꼬치를 잘 먹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양심의 가책이 끙끙앓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 이 돈을 지금 빼가지고 도둑질해 가지고 있어. 이사 먹었는데 아버지 허락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양심이 맑은 마티마 간디가. 종이에 썼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할 자신 없고 종이에다가 아빠 내가 아빠 서랍에 있는 돈을 훔쳐가서 양꼬치 양고기 그 꼬치 사 먹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걸 쓰고 그걸 돌돌 말아 가지고 그다음 아버지 그집 예, 룸에 예, 그 열쇠 꽂이가 열쇠 열쇠 구멍에다가 꽂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그날 저녁에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그걸 봤나 해가지고 가봤더니 없어진 거예요. 그 종이가. 아버지가 빼간 거예요. 열쇠 구멍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서 그 종이를 펴고는 그걸 읽으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돼서 문을 열고 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빠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 안고 함께 울면서 내 아들, 착한 아들, 고맙다. 이렇게 회개해줘서 고맙다면서. 그때 마하트마 간디가 아버지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받아 주더라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민족적으로 여러분 이네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배우를 입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동물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리는 모든 재앙 다 사라지게 만들고 거어주시는 거예요 해결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6절, 7절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6절, 네, 6장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곰피하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나이다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여 내 모든 대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이게 뭡니까? 회개의 두 번째 감정의 요소예요 탄식입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눈물로 적시는 정도로 내 눈이 근심을 이나 새했대요 얼마나 눈물이냐면 눈이 따갑고 아플 정도로 쇠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세리의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면 세리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이 나는 저 세리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래 두 번씩 검색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합니다. 하는 이루고 있는 기도. 근데 그 세리는 성전 한모통에서, 감히 하늘을 우르르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감히 하늘을 우르르 보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가슴을 쳐요. 눈물 흘리는 거요. 예 예. 나는 죄인입니다. 울면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요. 예 여러분,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 회 부흥이 났을 때그 14일 날 저녁부터 예, 촤악 그냥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서 내가 1년 전에 친구 예, 임종 씨의 그 친구로부터 재산을 갖다가 잘 정리해서 자기 아내 가족들 좀 돌봐달라 해서 그 재산 정리했는데 그 중에 내가 1 0만을 당시 1 0만은큰 돈이에요. 1 0만을 내가 몰래 갈취했습니다. 네.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 친구를 속였습니다. 내 친구는 나를 믿고 맡겼는데 내가 도둑놈입니다. 막 진심으로 막 장로님이 그렇게 눈물 흘리니까 이기람 선교사님이 나왔어요.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 위에 회개하는 장로님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기도합시다 하는데 사람들이 와 하고 폭발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일어나 나도 도둑놈이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회개가 터지면서 하디 선교사가볼때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같대 온갖 죄가 다 터져나온 숨은 죄들이 다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의 대부응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온라인 예배,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결단이 8절부터 10절에 나오잖아요. 자, 8절 시작!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홀련이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러니까 행악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내 주위에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 너희들 다 나를 떠나라 떠나라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내 하나님의 곡성 탄식 눈물의 기도를 내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품에 뛰어들며 눈물로 내 요를 침상을 적실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음1 9장에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길 가시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길에 뽕나무를 보고 키가 작아 사람들은 많고 할수 없어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 문발지에서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만나는 건 틀렸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방향을 틀어서 삭개호에 있는 뽕나무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뽕나무 밑에 서서 삭개호야그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삭개호를 찾아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삿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뽕나무 위를 올라가는 그 사모함과 갈급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람철을 향해서 여러분 쇳덩어리가 움직이듯이 예수님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시키나 구름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카레오이 호이프토코이 투포뉴마티 이건 헬라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인의 심령이 가난한 자, 마카루의 복이 있도다, 호이프토코의 가난한 자, 곰줄인자라는 거예요. 그심령이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 심령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룩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으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거고. 거기는 어디든지 좋아요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예수님이 사개오를 찾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영광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개오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 남의 것 토색한 거, 행령한 거내배를 갚겠대 여러분 내 위기에는요 남의 것 토색한 거는요 어, 5분의 1만 갚으면 돼요 본봉에 근데 4배를 갚겠다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라 감격입니다 생명의 예수님이 오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오니까 이기적인 마음 돈이 하나님이었던 이사격가 회개가 터진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나옵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시니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 오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내게 오니까 우리 집에 내 가정에 오니까 미움이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토색한 것 내배 네 갚겠나이다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었던 사교가 드디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회개하는 것심용석에 그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회개하는 가운데 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임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아나시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다윗의 눈물의 기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실 것이다 영광을 돌려 주실 것이다 그 확신에 찬 고백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시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진리대로 살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살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살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제도로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여, 이 요서와 갈릭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복음자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르도게처럼 비나스처럼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의롭게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온마음이 알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다윗 이 다윗에게 돌아왔던 그 영광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고국당 미국당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종의 가정가정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텅 비어버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성도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 아버지님 찬양하는 소리 웃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 예배드리는 소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구름떼같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고국당 순교자의 흘린 피가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과 성들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 고국당의 회의의 이, 이 놀라운 역사가 평양 장대형께 일어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회의역사에났듯이 우리 고국당의 놀라운 부흥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회개의 역사가 민족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당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붕이 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 당의 마지막 시대적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탕자와 같은 이땅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다시 살수 있는 길 하나님의 영광에 회복되는 길이 회개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이여 회개케 하시는 그런 한념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우리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되면 하나님의 종들과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영광의 영이 임자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죄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죄 깨어있지 못했던 죄를 대위합니다 하나님이요 불상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고국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양장되게 일어 길선주 장로님의 그 눈물의 회의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의 종과 성도들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과 함께 다시 흘렸던 그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의합시다 고백하면서 자만했던 죄, 교만했던 죄, 불순종했던 죄, 불청소했던 죄 마음속에 품었던 영혼의 죄, 마음의 죄 용사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육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대로 우리의 영혼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고 내가 야곱의 집에 간구의 영을부지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혼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온갖 빛들의 언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염려 근심 낙담 좌절 우울 세상 기쁨이 사라지고 엄란하고 더러운 생각이 사라지고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해주신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금전하는 순종하는 거룩한 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